늦어서 죄송 신선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쓰고 더 얘기하지마는 건 어때요? 아, 신선한테 영상 편지요? 두수야, 나는 너를 신선이라고 부르는 그 시점부터 어그로를 끌리는 것 같아. 누군가 와서 신선님 신선님 이럴 때마다 나는 그 신선이란 닉네임이 너무 낯설고, 솔직히 말해서 한 3개월 중에 두 달은 불편했어. 한 달 지나고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, 특히 그 우수한 분들만 모였다는 그 갤러리 분들이랑, 그리고 아니 베논이 돈 떼먹었나 왜 이렇게 베논을 싫어하는지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신선신선 할 때마다 내가 계속 심기가 불편해진 거야. 그동안에도 잘못했는데 며칠 전에 네가 나한테 호스팅까지 했는데, 그날 사람들한테 떠밀리는 느낌으로 화가 나가지고 너한테 무슨 막 멸망전하자는 느낌으로 가가지고 이천하자고 한 날, 심지어 너는 내가 어떤 상황인지 눈치채고 나한테 시청자 호스팅까지 해줬는데 내가 에휴 신선 시청자는 나 싫어하는 것 같아서 불편해요 이런 개소리나 하고, 내가 진짜 내가 잘못했다, 미안해. 너한테 전화로 사과했지만 이거는 사과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사과 영상 편지를 남겨. 진짜 미안하다 두수야. 내가 너보다 형이라는 게 진짜 부끄럽다. 만약에 상황을 바꿔놨으면은 너는 절대 나처럼 안 했을 거야. 멘탈 잘 찾고 진짜 슬기롭게 평화롭게 잘 했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망가지는지 모르겠다. 근데 내가 진짜 다짐했어. 그날 그렇게 뻘짓하고 나서 아 진짜 이틀간 잠이 안 오더라고. 내가 진짜 사람 새끼가 맞나. 두수가 나한테 잘한 거는 손에 꼽을 수 있는데 못한 게 뭐가 있나. 아니 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약 올리고 어그로 끌고 왜 너한테 내가 화풀이를 한 건지 진짜 미안해가지고 내가 다시는 안 그럴 거고, 뭐 대회 때 만나면은 웃으면서 게임하고, 뭐 혹시라도 운 좋게 누군가가 좀 짭짤한 스폰저 같은 거 하면은 뭐 재밌게 하자. 뭐 어차피 용돈 생기는 거니까 뭐 지든 이기든 재밌게 하면 되지 뭐. 그냥 이런 분위기에서 너랑 나랑 해봤자 뭐가 남냐? 얻는 거보다 잃는 게 많다는 네 말이 맞는 것 같아. 아무튼 간에 경기를 떠나서 진짜 미안하다. 내가 다시는 방송뿐만 아니라 방송 아닌 곳에서도 너한테 절대 그런 실수하지 않을게. 정말 미안하고 정말 미안하다. 내가 맨입으로 사과는 안 되고 너무 큰 요번에 뻘짓 잘못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맛있는 거 사러 갈게. 항상 네가 양보하고 나를 이해해줘서 너무 고맙다. 올해도 화이팅 하자고. 너는 뭐 알아서 잘하겠지만 바이. 이제 찾아간다 직접. 화이팅. 네, 석고대제 전문 스트리머입니다. 아 진짜 사과 전문 방송이다 진짜. 나 맨날 잘못하고 사과하고 잘못하고 사과하고. 에이 내가 방송 진짜 초보예요. 그래요, 난 이제 다시는 이불킥 각을 만들고 싶지 않아. 요번 2019년은 제가 좀 멘탈 잘 찾아서 평화로운 방송하기로 진짜 마음 먹었습니다. 베놈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